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즈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콘서베이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콘서베이터 정말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사실은 이 자격증 강의를 할 때만큼은 여러분께 충분한 예시를 보여드리거나 설명을 많이 못하는 것을 좀 한계점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공부의 특성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림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그 원리와 구조를 말씀드리면 좋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간이 마련되고, 자, 이런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콘서베이터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었는데, 자,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잘 주목해 주세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제 콘서베이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실물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유입 변압기죠. 그쵸? 이 안에 아마 기름이 가득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제 방열판이 일종의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열을 외부로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전기적 연결을 하게 되는 부싱도 있고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요 통, 이 통을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통이 바로 맞아요. 콘서베이터입니다. 이 콘서베이터는요, 이런 유입 변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속 장치예요. 자,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안에 기름이 이렇게 가득 찰 텐데, 이 기름이 공기 중과 만나면 안 됩니다.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안에 있는 수분과 만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딱 덮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뚜껑을 너무 완전 밀폐하게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이 변압기 온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압기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변압기 기름도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 즉 부피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피 변화가 있어서 조금 기름이 많아질 때도 있고 조금 적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 밀폐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숨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일종의 버퍼를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다? 그게 바로 콘서베이터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 딱 좋죠. 이렇게 변압기 기름이 있는데, 이 변압기 기름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도 기름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만약에 부피가 커진다면, 팽창한다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수축하게 된다면 오히려 온도가 낮아서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조금 더 수위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콘서베이터의 주요 기능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오일의 부피 변화를 좀 뭐 관리한다? 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일이 조금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뭐 그런 것을 먹는 것처럼 이 변압기 오일이 골고루 이 통 안에서 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변압기 기름이 공기와 닿는, 공기와 접촉한 것을 좀 최소화하는 역할, 그래서 오일의 산화 오염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바로 이 콘서베이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한번 콘서베이터의 구조를 보시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이 탱크입니다. 크게 되어 있죠. 콘서베이터에는 바로 변압기 오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그 탱크가 있게 되고요. 이 탱크가 오일의 수축과 팽창을 수용하는 그런 크기로 일단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탱크가 당연히 커지겠고요. 자, 그리고 오일이 좀 적다 하면은 이 탱크가 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탱크의 크기는 정확하게 이 변압기 안에 있는 이 기름의 양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변압기와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이거 뭐 설치하죠?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바로 부홀츠 계전기입니다. 콘서베이터와 변압기 본체를 연결하는, 주 탱크를 연결하는 그 파이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변압기 내부 고장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홀츠 계전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블레더라고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블레더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오일과 또 외부 공기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이제 브리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브리더가 일종의 호흡기예요. 이렇게 숨 쉬는 장치입니다. 오일이 만약에 부피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커지게 되거나 작아지게 될 때 그러면 그 차이에 의한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완전 밀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숨구멍을 통해서 외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종의 우리는 브리더라고 하는 장치를 뒀는데 이 장치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호흡하는데 우리가 적절한 필터를 사용하기 위한 역할로서 마스크를 쓴다면 이 안에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조금 흡수하는 그런 역할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드라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실리카 겔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 겔이 뭐죠? 흡습제라고 해서요. 이 일회용 김 같은 거 딱 뜯어보면 안에 동글동글한 알맹이들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실리카 겔입니다. 이 실리카 겔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오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탱크에 기름이 있다. 자, 이 기름이 팽창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위가 올라가게 될 거고 오일의 수위가 올라가고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공기가 밖으로 빠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축하게 된다면 온도가 이제 변압기 오일이 냉각되어서 수축하면은 다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이럴 때 바로 호흡작용을 하는 게 요 브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리카 겔을 넣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 그것으로써 오일이 이제 살아내는 것을 즉 오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서베이터 배울 때는 항상 여기 브리더 같이 가는 거고 이걸 이야기할 때는 또 부울찌개전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울찌개전기 그 다음에 브리더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 자 이런 것들은 한 쌍으로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3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콘서베이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당연히 압력을 관리한다는 거죠. 변압기 주 탱크에 있는 오일 수축 팽창과 관련된 압력을 일정하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일의 품질이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품질이라고 제가 써볼까요? 제가 마우스를 쓰니까 글자가 좀 잘 좋지는 않지만 느낌 아시죠? 오일의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부울찌 개전기 같은 걸 설치하니까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바로 콘서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죠. 아무래도 여기 기름 탱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유지보수할 때 어렵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리더 안에 있는 실리카겔 있잖아요. 이 실리카겔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 안에 있는 그 실리카겔도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 있는 실리카겔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 콘서베이터 때문에 머리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변압기 크기는 원래 요만한데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좀 공간을 차지한다? 뭐 그런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하지만 변압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수명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입식 변압기에 사용하는 장치로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콘서베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 있는데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한번 보시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변압기에 있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장치 이게 바로 이제 콘서베이터다. 콘서베이터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해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콘서베이터 내부 구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그림들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나타낸 것들도 있고요. 자 이거 조금 더 복합된 형태이고요. 자 여기 이제 브리더 그 다음에 오일 탱크 그 다음에 뭐 파이프 이 파이프가 주 파이프가 이제 주 탱크로 연결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쇼핑몰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콘서베이터 탱크도 팔게 되네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그림들 실제로 이거 뭐 엄청나게 이거는 큰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형태는 뭐 제 각각입니다. 각각 우리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요 부분이 이제 일종의 실리카겔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 탱크의 이 콘서베이터 탱크에서 이렇게 브리더 호흡기가 있고 실리카 겔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지금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실리카 겔이죠. 상태가 좀 제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아, 이 콘서베이터 탱크 내부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아, 사실은 저는 자격증 따실 때에는 이걸 검색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거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중간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 알아가다 보면은 이 갈 길이 너무 먼데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m를 뛰게 된다면 주변을 막 풍경을 돌아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히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학식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식견도 훨씬 더 이렇게 넓어서 지식의 지평이 좀 변화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전기를 공부할 때 더 재밌게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산이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